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세계관을 담은 영화 더 기버 기억 전달자를 만나봅니다. 영화 속 세상은 차별과 가난, 고통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인 커뮤니티가 배경입니다. 흑백 세상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가의 차이도 없고요. 누구나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식사가 지급되는 평등한 삶을 살아갑니다. 걱정이나 근심, 위기는 없지만 매일 아침 감정을 약물로 통제당하고 철저히 규율에만 따라야 하는데요. 커뮤니티 속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여러 직업을 부여받고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공인 조너스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기억 보유자로 선택되는데요. 임무를 부여받고 강제로 지워진 기억이었던 인류의 역사나 감정, 전쟁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흑백 세상 속에선 인간 본연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행복감은 영화에서 색채감으로 표현됩니다. 조너스는 커뮤니티의 모순과 이중성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흑백톤의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바뀌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불평불만 없는 평등한 사회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토피아가 과연 이상적인 곳일까요? 영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